어느덧 공연이 중반부로 다가왔는데요.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신호등이라는 곡입니다. 혹시 이무진 씨의 신호등 아시나요? 네. 네, 그러면 저희 함께 같이 따라 부를 수 있겠죠? 저희가 신호등을 그러면 저희 네이브라스와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호등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웨이브라스의 공연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전반부 공연을 이렇게 막인을 했고 제가 한번 이 보면대를 쓰고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 합니다. 보면대를 쓰고 놀아볼까 합니다. 저희 이번 웨이브라스가 2023년 청춘 마이크 경상권에 저희가 선정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오늘 또 성주에 와서도 저희 웨이브라스의 퍼포먼스를 펼치게 되어서 정말 영광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들려드릴 곡은 저희가 청춘 마이크 첫 오디션 때 저희가 했었던 곡인데 Say Yeah라는 곡과 Runaway Baby. 브루노 마스의 Runaway Baby 아시나요? 굉장히 신나는 곡이죠. 그 두 곡을 엮어서 저희 웨이브라스만의 퍼포먼스와 함께 즐겨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즐길 준비 되셨나요? 네! 이렇게서 저희가 외칠 수 있는 구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팀의 명이 뭐죠? 무슨 브라스? 웨이브라스. 어떤 브라스요? 웨이브라스. 네, 그러면 제가 렛츠를 외치면 뭐를 외쳐주셔야 될까요? 웨이브. 렛츠. 웨이브. 네, 그러면 다 같이 렛츠 웨이브 외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렛츠. 웨이브.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네. 별로 목소리가 즐거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네. 그러면 저희 에잉그러스와 함께 아주 간단한 게임을 한 가지 해볼까 합니다. 규칙은 아주 쉽습니다. 제가 트럼펫을 부는데 그 이름에 따라서 여러분께서 박수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섯 개만 볼게요. 박수 세 번 시작! 딱딱딱딱. 네, 이 정도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게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희 성주 국민들이 너무 쉬운 것 같죠? 난이도 업 해볼까요? 네. 어려워요? 아니요. 안 신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의 얘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에너지가 오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나시나요?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곡으로 조금 더 숨을 돋고 볼까 합니다. 벌써 저희 순서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같이 즐겨주실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 저희의 이번 신곡 디자이너 테이스트라는 곡인데요. 중간에 저와 같이 숫자를 외쳐주셔서 이거 아주 흥이 나시면 일어나주셔도 됩니다. 같이 즐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이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까먹었어. 다시 해보겠습니다. Let's go! 감사합니다. 외쳐보겠습니다. 마지막 곡 It's Not Goodbye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메이드라스였습니다.